네. 자, 그러면 저녁 시간에 저와 함께 진행도 같이 해주셨던 우리 여의도의 형사반장님 우리 이선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선엽 부장님. 출연하시는 분들이 다 세 분은 안경을 쓰셨고 오늘 게스트 분들은 전부 다 안경을 안 쓰셨어요. 아, 그런가요? 특이하게 약간 자랑질을 하면 네. 아직도 제 눈이 2.0입니다. 와, 예, 눈이 굉장히 좋고요. 아, 그러세요? 예, 눈이 신용나. 모니터를 잘 안 보시나 봐요. 모니터를 네. 봐도 되게 이제 크게 보고요. 예. 책 주로 보고, 그러니까 관리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눈 건강을 위해서. 네, 네. 가장 예. 어떤 게 가장 좋은 비결인가요? 2.0을 유지하시는. 사실 네.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그 조명 이런 거하고 조금 조절을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작게 안 보는 네.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작게 보는 거 안 좋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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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보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휴대폰도 되게 큰 거 이런 거 사서 보고요. 아, 글씨도 좀 크게 보고. 예, 크게 봅니다. 제가 28살 때부터 모니터 7개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안경도 사실 옛날에 계속 있었던 건데 대선이 끝나고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해하실까봐 근데도 막 예. 뭐라고 하셔가지고 전혀 상관없고요. 예. 네, 이 안경이 약간 좀 빛을 좀 많이 막아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부터 한 15년을 한 7, 8개를 계속 보고 살았더니 확실히 안 좋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니터 8개를 이렇게 보면 딱 한눈에 보입니까? 그냥 네네 그냥 이제 딱딱 제가 저는 마우스를 화면을 바꾸는 걸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모니터는 맞아요. 네네. 뭐뭐 띄워주셨어요? 모니터마다? 뭐뭐 띄워주셨어요? 그거는 좀 그거 강의는 나중에 따로 이제 50분 걸립니다. 네. 자,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네. 일단 대선은 이제 마쳤고요. 대선이 뭐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대선 어쨌든 뭐 큰 이벤트긴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오늘은 뭐 꽤 좋은 시장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 한번 우리 부장님과 예, 함께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난주에 나왔었을 때도 그래도 종목별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우리 자리에서 논의됐었던 게 뭐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원전은 좀 비싸다라는 얘기가 서로 있었었고 건설주에 대한 공통적인 얘기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 뭐 몇 가지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그 관련주들은 최근에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익이 꽤 괜찮았었던 그런 흐름이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시장도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오늘 하루는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쉬어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지만 여전히 살만한 기업들은 많이 보인다. 다만 살만한 종목들을 다 합해도 지수가 유의미하게 추세로 이렇게 상승세로 이끌고 갈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종목별로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짧게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스터디하고 모니터를 해보면 쉽진 않지만 그래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확실히 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래도 뭐 대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방향이 정해진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두 후보 간의 방향이 조금씩은 달랐을 텐데 어쨌든 한 방향으로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이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건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판단 기준이 선다는 점에서 저는 종목에 대한 접근도 여전히 가능하지 않느냐. 오늘 이제 대선 공약주들도 보면 여전히 장기적으로 끌고 갈 업종도 분명히 보였고요. 또 뭐 짧게 봐야 될 업종들도 많이 보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그럼 길게 가도 될 업종이랑 짧게 가야 될 업종이 뭐예요? 우선은 뭐 누가 보더라도 아까 뭐 김탁 이사님께서도 저거 말씀하시는 거 저도 잘 들었는데 네.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실적이 덜 나올 것들은 이번에 반영을 하고 그 뒤로는 쉽진 않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외적으로 뭔가 공통분모가 돼서 모멘텀을 확보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방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방산 업종이 현재 대호황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각국들이 그러니까 이게 신냉전이 되면서
각국들이 방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데 글로벌적으로 방산 산업이 발달한 국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새로 당선된 당선인도 이쪽과 관련해서 뭔가 모멘텀을 제공을 하고 즉 글로벌 모멘텀도 있고 국내 모멘텀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네.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 수출 모멘텀 또 국내 쪽에서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그동안 올라온 것도 있고 좀 뭐 비싸다 싸다 논란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사실 그 독일 언론 계속 보고 있거든요. 독일 언론. 예, 아무래도 뭐 이제 독일어 하니까. 근데 진짜 그 독일 애들이 오늘 진짜 뜨안 놀랐더라고요. 보니까 러시아가 이거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사실 독일 군대가 좀 개판이거든요. 한 게 없어요. 몇십 년 동안. 그리고 근데 이제 이번 안 되지 독일은.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지금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터뜨렸으니까 세 번째는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근데 그래도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천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한 네. 130조니까. 근데 아마 걔네들만 그런 거 아니고 아마 그쪽에서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아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침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 게 무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아 저런 무기들이 있으면 뭐 탱크라든가 아니면 그 비싼 전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이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굳이 값싼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저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찾기 시작을 했을 거고 그런 것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계기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한국이랑 가장 경합하는 데가 독일 방산 회사들이 경합을 많이 해요. 독일 방산? 네. 네. 탱크도 그렇고 만들어요? 아 그럼요. 탱크 네, 같은 거 자주포, 자주포도 그렇고 이런 데서 한국에서 경합을 하고 이번에 이제 호주 그 레드백 그게 지금 독일에서랑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 디펜스가.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네. 만드는 건 일단 뭐 그 자주포. K9 독일 자주포. 거 이겼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경공격기라 그래서 카이간 한국 항공우주관은 그 시험용 그 조종사 테스트용 그 T50 뭐 이런 거예요? 전투기 KF50이라고. 아, KF50. 네. 그거 지금 그것도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이랑 그쵸.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수주 가능성이 한 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아, 그런 거는 확실히 저 결국 그 무기 저 뭐라 그러네 브로커라 그러네 왜 그 린다 김씨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하는 영역인 거예요? 한국은 로비스트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죠.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나 그런 이제 분들이 직접 가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세일즈 외교를 하고 네, 그렇죠. 탑라인에서 그런 어떤 회담이 하고.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일즈 외교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면 네. 방산 회사들한테 기회가 많겠죠. 이번에 새로 되신 분도. 네. 아 잠수함도 우리가 만드는군요, 잘. 잠수함도 잘 만들고 있고 네. 잠수함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잠수함은 전부 다 디젤 잠수함이에요. 네. 디젤 잠수함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바닷속에 있을 때 이제 물속에 있었을 때는 이제 충전을 해서 하는 건데 충전 그 다시 하려면 물 위로 떠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영구적이지 못하죠. 이제 나왔을 때 들켜요. 그래서 아, 원자력 잠수함을 되게 디젤을 다시 이제 넣어 주유를 예, 해줘야 된다. 위로 그렇죠? 올라와서 물 네네네. 위에서 충전을 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충전이 다 되면 또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디젤 잠수함은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이제 뭐 그 발각될 위험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원자력 잠수함을 아, 하죠. 원자력 잠수함. 밑에서 계속 잠함이 가능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차도 네. 다릅니다. 전차. 예예. 예. 현대 로테미아는. 네. 좋아요, 되게 우리나라 아, 전차, 예, 예. 아, 전차도 전차. 지금 하고, 예. 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거 말고도 최근에 이제 이런 지정학적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어떤 그 되게 지정학적 그 위치가 되게 이제 중요하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한국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게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중국이라는데 군사적으로 확장할 때. 가장 크게 효과적으로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한국이에요. 무슨 중국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어한다고요? 중국이란 나라를 중국이란 나라가 확장하려고 할 때 세를 바깥으로 확장하려고 할 때 한국에서 막으면 그게 정확하게 그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군이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 중국을 예를 들면 중국 이제 함대가 중요하겠죠. 네. 중국은 이제 함대가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북해함대라고 해서 칭따오라는 데 있고 그다음에 동해함대가 닝보라고 해서 상하이 바로 밑에 도시에 있어요. 네. 그다음에 남해함대가 싸냐라고 해가지고 하이난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주도에서 막으면 제주도에서 서해안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해 놓으면 우리가 그러면 칭따오에는 랴오닝을 비롯한 항공모함이 서해안으로 내려오질 못해요. 잠수함을 발견할 수 없으니 완전히 북해함대가 묵히게 되고요. 제주에서 바로 앞에 보면 닝보함이 보여요.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주력 두 개의 함대를 묶을 수 있는 게 제주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뭐 중국과 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벌어져서도 안 되고 향후 예약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 우리가 요충이라는 데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해안선이 길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그 함대가 있는 곳에 제주도에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 예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드라는 것도 지금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사드의 역할은 미사일의 역할이기보다는 레이더 역할이거든요. 엑스밴더 레이더에 대한 역할이고 이 레이더끼리 연결이 돼서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국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견제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당선자께서 향후에 요와 관련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번은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국면이 올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약간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오후 들어와서 매물이 갑자기 많이 나옵니다. 아, 어쨌든 중국의 수출하는 조금 불편함이 좀 있었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외국인들 같아요. 외국인들 중심으로 조금 옛날에 그때 2016년도에 또 약간 아픔이 있었잖아요. 때문에 그 화장품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갑자기 오늘 다 플러스 나다가 다 마이너스로 전환하더라고. LG, 생건, 아무래 중국의 그런 수출량이 많은 그런 우려가 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또 그 콘텐츠 제작사들도 약간 또 불안해지. 물론 이제 지금 어차피 뭐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못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닙니다. 뭘? 그 중국이랑 별로 상관없습니다. 열리면 그쵸. 그냥 알판 거죠. 지금은 OTT, 콘텐츠. 네, OTT가 핵심 그 트리거고요. 옛날에 2016년, 17년은 중국만 바라봤죠. 한국에서 드라마를 제작한 다음에. 추가 알파는 중국에서 사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OTT가 핵심 트리거이기 때문에 중국 큰 면산이다. 중국은 되면 좋은 거고 안 된다고 해서 그 회사의 어떤 콘텐츠 회사들의 기업 가치에 굉장히 네거티브하지 않는다라고 그 이미 그걸 뭐 선반영 이런 건 없다 이거죠? 네, 선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아주면 좋은 거고요. 아마 얼마 전에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한 20억 정도예요. 그 드라마 판 게 뭐 20억 정도가 엄청나게 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편당 2, 30억인데 제작비가. 그리고 아마 그 사이트가 그렇게 큰 사이트도 아니었던 것 같고 보통 IC라든가 유쿠투더우 뭐 이런 큰 사이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썩 큰 사이트에 들어갔던 것 같지 않아서 저도 생각보다 그렇게 그 우리 드라마 세계가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지금 뭐 김 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잘 되면 플러스 알파인 거고 아니어도 큰 영향은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이번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어려워진 데 따른 영향 중에 하나는 핵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면 북한 같은 경우도 사실 향후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우크라이나를 보고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 유지가 되려면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비핵화가 전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오늘 아까 신저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이 싸고 저평가됐으면 할 말은 없는데 생각보다 폼난한 가시밭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누가 당선이 됐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옛날에 뭐 카다피 같은 경우도 핵을 포기했다가 저런 일이 있었고 특히 우크라이나가 더 이런 곤란함을 겪었다라고 보면 약속이 안 지켜진다라는 걸 선진국 간에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선택은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비핵화가 전제가 안 되면 떠나서라도 떠나서라도 그렇게 보면 비핵화를 전제로 뭔가 대화가 해야 되는데 그 대화가 과연 가능할 거냐 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뭔가 교류까지는 가능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크게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하지만 한 번은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혹은 뭐 전체적으로
유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잖아요. 유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유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고 일부 미국 쪽 투자자들은 뭐 $300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300 뭐 $200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유가 하락에 배팅을 시작을 했고 궁극적으로 조만간 유가가 $100 밑으로 내려가서 저는 80불 선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예, 근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가장 큰 경제 제재가 에너지 관련 제재가 될 거다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원유 기준으로 일일 400만 배럴에 달하는 수출이 없어질 테니 그만큼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 굉장히 크게 원유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안고 유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왔던 각국 서방 각국의 경제 제재는 다 합쳐도 100만 배럴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미 오늘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은 제재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미국은 원래 러시아산 원유를 전체 원유 수급의 3%밖에 담당을 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게 30만 배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뉴스들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제품까지 하면 67배럴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이미 원유 자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산 원유를 쓸 필요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제재가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더 웃긴 건 유럽 내에서도 지금 영국만 제재를 했는데 영국도 북해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시 러시아산 원유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가 있는 국가는 아니고 그조차도 당장 하겠다가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조금 단계적으로 한번 보고 하겠다. 그 얘기는 연말이요? 그렇죠. 올해 연말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당장 끊겠다가 아니라 다른 데서 증산되는 거 보고 대체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미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2030년까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중단하겠다가 아니라 2030년까지 할 수도 있고 뭐 대체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발을 전부 다 뺐고 독일은 공식적으로 발을 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가장 큰 근거는 그 400만 불에 대한 수출이 다 없어지는 걸 가정해서 오르고 있었는데 실제 그 알고 있는 대부분의 원유가 수출이 유럽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유럽은 발을 다 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러시아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쓸 거고 대체가 생길 때까지는 여전히 그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라는 얘기죠. 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400만 배럴에 대한 공급 감소 우려는 거의 사라진 반면 시장에서 이거가 공급이 줄진 않았는데 공급이 더 늘어나는 이슈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공급이 늘어나죠? 일단 오늘 나왔던 뉴스는 베네수엘라 얘기가 나왔죠. 네.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원유 수급과 관련돼 풀면 이게 일일 60만 배럴 이상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이란과의 핵 합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두 개가 가능할 거냐? 가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트럼프가 만든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있었을 때 원래 잘 있던 이란 핵협의도 트럼프가 깼던 거고 베네수엘라 관련 제재도 마두로가 부정선거했다라고 해서 제재를 했던 건데 네? 아니 뭐 남의 나라 부정선거한 거를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제재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사실 자격도 없었던 건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궁극적으로 트럼프란 사람은 셰일 오일에 대한 또 미국의 에너지의 어떤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그 국가들을 제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아마 약간의 시차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과의 핵협의 또는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요게 풀린다라고 하면 최소한 200만 배럴 가까이 시장에 물량이 쏟아집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수출 중단에 따른 감소분보다 현재 미국에서 추진 중인 각국이 추진 중인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현실화됐었을 때 사실 공급은 더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원유가 여기서 $200 이상 간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저는 유가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면서 유가는 점차 하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옛날처럼 아주 대폭락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한 80불 정도까지 현 수준에서는 후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이제 전략 비축유를 또 각국에서 풀기로 했다는 약속도 있었었던 것 같고 네네네. 또 OPEC 플러스라고 보통 그러죠. 아랍에미레이트도 추가 증산에 대한 의지를 비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세해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유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원유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는데 그렇죠? 원유가 400만 배럴 이상 사라지는 건 없어진 그런 건 이미 우려가 없어졌는데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네. 이렇게 높아보면 원유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서 150달러, 200달러를 찍는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일부 변동성이 있고 잠깐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치더라도 궁극적으로 조만간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는 유가 하락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비중을 저는 점차 늘려나가는 포트폴리오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의 개념 아니지만 뭐 대표적인 게 항공주가 뭐 대표적인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유 가격이 그렇습니다. 떨어지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네. 저는 커머디티 전문가도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뭐 훨씬 이제 센터장님보다는 제가 좀 짧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은. 근데 사실은 지금 유가를 끌어올리는 그 동인이 400만 배럴 러시아의 그 일 생산 400만 배럴이 아니고 저는 천연가스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러시아에 전적으로 천연가스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러시아가 천연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끊어버리면 줄이거나 끊거나 해버리면 결국에는 그 유가가 원유가 천연가스의 대체재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유럽에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 결국에는 원유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그러면서 오버 디맨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공급을 해줘도 사실 이게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너무 천연가스가 사실 지금도 지금 미스매칭이 엄청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과 유가를 매치업하면 유가는 이미 200불 정도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딱딱 매칭을 해보면 가격을. 그래서 그만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원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수요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저는 유가를 끌어올린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저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러시아 입장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었을 때 네. 많은 계산했었을 텐데 물론 이제 푸틴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컸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이슈가 물론 이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어떤 포석이라고 보여줬을 텐데 네. 과연 현재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그 수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다 잃고 나서 우크라이나를 얻었다라고 해서 그 모멘텀이 살아있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결국 우리가 알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수출도 여전히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명분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명분을 쌓기 위한 어떤 러시아의 움직임도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이 푸틴이 무슨 짓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원전을 공격했던 것도 그렇고 민간인 살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걸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우려가 컸었었는데 이번 주부터 그 톤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아시다시피 푸틴이 민간인 공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민간인들 좀 대피해라라고 해가지고 뭔가 대피를 열어주는 모습들 즉 명분 싸움에서 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모습들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이제 협상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본인들도 이 이상으로 넘어갔을 경우 이 이상으로 넘어가서 있었을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푸틴 입장에서도 그 명분을 자기가 원했던 명분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점들을 생각을 하면 저도 김 이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네.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일은 모르는 거죠. 요즘 뭐 하도 예상치 못합니다. 하도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이게 꼭 정답이다 그런 말씀을 참 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좀 유가가 좀 더 내리는 쪽에 일단 방향을 잡고 그래서 유가가 내렸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페인트 업종도 있을 거고 항공 업종도 있을 거고 여러 업종들에 대해서 좀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정도로 현재 포트를 좀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미국 입장에서 사실 고유가 고천연가스 가격 이렇게 계속 유지되면 러시아 좋은 일만 계속 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과연 그 미국 계속 이렇게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 살짝 들더라고요. 사실 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이 상황이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 가스에 대한 수입원을 미국으로 돌리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고착화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뭐 우크라이나 하나 어쩌고 해가지고 모든 수출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잃는 거 얻는 거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러시아가 분명히 원한 거는 현재는 가스라든가 원유에 대한 수출은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부분을 얻어내는 것까지를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을 텐데 이 중에 하나만 깨지더라도 사실 푸틴은 지지 기반을 잃는다라고 봐야 될 텐데 네네. 현재 그 임계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것들 봐가지고는 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 사실 그 우려가 없진 않지만 저는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보다는 푸틴도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잃을 게 많다라고 보면 정치적으로 그렇죠? 뭐 경제적인 거 소면 생각 안 했을 거니까 그리고 또 생각보다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도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감안을 하면 유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점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떤 어느 정도 그 전체적인 어떤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 판단이 뭐 향후에도 뭐 몇 가지 부분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원유에 대한 하락에 좀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강 작가님. 참고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부장님은 이제 아무래도 원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고 이제 그 탁프로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를 굳이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그냥 두 개 다 배팅하면 돼요. 저는 늘 그렇게 하고 저는 예측 안 해요. 어차피. 아, 유가 하락에도 배팅, 상승에도 배팅.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면 그게 주식한테는 그러니까 호재잖아요, 사실은. 주식도 좀 사고. 근데 사실 이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200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DBC나 원유 선물에도 좀 배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사실 이제 두 시나리오 가능성에 다 배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그렇게 하죠, 하면은. 그럼 원유가 아니 유가가 상승했을 때는 유가 하락에 웨팅에는 내는 손해 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아주 단순하게 하면 야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다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먹어요 이렇게 가면서. 아, 그래? 네. 그래서 특이하네요.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맞잖아요. 근데 그럼 많이 먹는데 대신에 그 예측이 틀리면은 좀 많이 깨져요 그게. 이제 그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게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방법이죠 사실은 이게. 두 개 다 배팅하는 두 시나리오에서. 그거 약간 일종의 옵션으로 따지면 약간 양매수 같은 그런 개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변동성이 없으면 깨지는 걸로 봐야 돼. 아 변동성이 없으면 오히려 유가 많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나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내고 안 움직이면 그 프리미엄 날리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근데 두 자산군 사놓으면 둘 다 안 움직이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가는 거죠 그냥. 예. 에쿼리 측면에서 보면은 양쪽을 다 베팅했는데 그게 확률적으로 많이 먹는다. 결국에는 어느 쪽에 비중을 웨이트를 좀 줘야지 먹을 수 있는 건데 저의 상식으로는. 근데 위컬 웨이트로 양쪽의 방향을 줬는데 수익이 난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 자산 배분의 원칙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퀄 웨이트로 네. 주식, 채권, 실물 자산만 가도 사실 뭐 먹긴 먹거든요. 계속 이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의 입장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동 쪽이라든가 아니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원유 관련 증산해라고 했다는 얘기는 미국의 입장도 여기서부터 유가가 더 오르는 건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원유가 더 가격이 오르면 사실 중간 선거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기서 원유 가격이 더 오르면 지난번에 파월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현실화되는 거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면 결국 주가가 또는 경기가 하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임계치가 있을 거고 당연히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고민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 임기점에 미국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도 지금 전체적으로 자꾸 여러 국가들한테 증산도 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놓고 보면 이 이상으로는 유가가 오르는 걸 원치 않는다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조절 과정에서 일부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등락이 전고점을 넘는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유가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뭔가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도 각국의 어떤 그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유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르면 제일 많이 타격받는 데가 유럽 경제입니다. 유럽 경제가 굉장히 큰 그렇죠. 타격을 받으면 미국도 무사치 못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국가 부채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에서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가 됐을 경우 미국이 져야 될 채무 부담도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는 점들도 있고 또 향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준이 완전히 꼬이는 거죠. 통화정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건드릴 만한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안 가려면 여기서부터 유가가 더 오르면 안 된다라는 게 현재 미국의 또는 각국 정책의 생각인 거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이게 현실화될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부터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유가에 대한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배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 FOMC인데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좀 갖고 일단은 FOMC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기존에 있던 대로 0.25%포인트를 올리고 그리고 향후에도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 행동하겠다라는 우리가 알고는 기존의 얘기를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이것 때문에 혹시 긴축에 대한 그런 강도를 낮추는 건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가 꺾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네. 경기가 꺾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실제 경기가 꺾인다는 얘기 안에는 현재 지수가 바닥이 아니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걸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바라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향후에 통화정책을 내가 기존대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밝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던 스탠스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 자체가 시장에 더 긍정적인 걸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플레이하고 저는 성장주들 같은 네, 경우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 미국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 나왔던 그 당선자의 어떤 공약 중에서 두 가지가 이것도 겹쳐요. 하나는 52시간과 관련된 완화가 게임주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마 김타 기사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개발과 관련해서 네. 게임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52시간 그렇죠. 관련이었었거든요. 이것만 풀려도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게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호적인 정책을 발표했다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게임 관련주는 이젠 관심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랫폼 관련 경우도 뭐 그동안은 많이 어렵긴 했는데 새로운 당선자는 플랫폼 관련해서 자율 규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규제가 더 강해질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일단 이제 이 기업들이 향후에 어떻게 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 미국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FOMC가 조금 매파적이어도 이런 게임이나 플랫폼은 너무 그런 매크로 이슈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 같은 경우 빅테크들이 많이 꺾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뭐 인건비 같은 거 많이 오르면서 비용 이슈가 뒤늦게 우리보다 먼저 발생한 이슈가 있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빅테크끼리 규제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지난해 9월에 이미 돼서 먼저 맞았고요. 먼저 맞았고 미국의 빅테크는 이제 반독점 규제가 시작이 돼서 처음 규제를 맞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각 빅테크 기업들끼리 지금 경쟁이 되면서 비용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하고 많이 다른 모습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애플이라든가 구글에서 그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 어떤 그런 규제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그 두 기업한테 좋을 수 있지만 나머지 그걸 이용했던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로그인 기록으로 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가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빅테크가 빠진 이유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많이 싸진 것들도 전체적으로 있다고 보여지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최근에 성장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아, 이 정도면은 팔아야 될 이슈가 아니라 우리 쪽은 좀 사야 될 이슈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뭐 미국이 빠진다라고 우리가 같이 빠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제 오셨을 때 주도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정부 정책을 이제 봐야 되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금 전에 이제 게임주랑 플랫폼 말씀하셨고 혹시 뭐 다른 것도 보이시는 거 있나요? 이제 한정 결정이 됐잖아요, 이제. 네. 사실 뭐 그런 기업들 중에서 뭐 게임이 갔다 와서 다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 안에서 또 경쟁을 갖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어떻게 잘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게임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면서 네.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봐야 될 섹터들은 결정이 되어 간다. 다만 우리 뭐 앞서도 김타 기사님께서도 좀 몇 번 지적을 해주셨지만 초대형주들이 조금 좀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수를 막 굉장히 크게 이끌고 나갈 만한 정도의 힘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지수가 추세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최근에 있었던 어떤 물가 이슈라든가 어쨌든 지금 미국 긴축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놓고 경기 부담이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경기는 또 한 번 꺾어지면 빠르게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수였던 상승 추세 복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뭔가 우리가 해볼 만한 종목이나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시장이 완전히 대세라고 갑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딱 하나를 봐요. 뭐냐면 살 게 없다. 정말 살 게 없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그거는 여지없이 하락인데 지금은 지수와 무관하게 그래도 살 만한 종목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실제 매매를 해봤더니 네. 굉장히 수익으로 많이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우리 저희 영업부에 있으면서 저는 제가 뭘 사는지를 우리 영업부 직원들 다 공개를 해요. 저는 이걸 들어갈게요. 이걸 할게요 했는데 지금 1월부터 매매를 한 종목 빼놓고 아직 실패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종목에서 수익을 계속 대단하십니다. 내고 있었었고 엄청납니다. 다 얘기를 합니다. 왜 사고 무엇을 사고 다 얘기를 해줘서 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같이 공유를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아직은 네. 추세가 그렇게 그렇죠. 하락 이런 건 아니고 좀 살아있다는 얘기가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되게 동의를 많이 합니다. 네. 저도 제가 이제 약세장을 보는 기준이 좀 몇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피할 데 없는 갈 네. 데가 없는 맞습니다. 건데요. 저는 그래서 올해 뭐 살 거는 많이 보였는데 저는 잘 안 됐어요. 올해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예. 진짜 한 개 빼고 다 성공하셨다고 해서 또 대단하십니다. 존경에 또 제가 아니 그렇진 않고 네네. 운도 되게 좀 좋았던 것 같고 운도 좋으시고 눈도 좋으시고 네. 아, 눈은 되게 좋습니다. 네, 운은 되게 좀 따라 눈이 좋은 게 좀 주식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그만큼 네. 살 종목들이 많이 하여튼 기회는 많이 보이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이게 장기적인 흐름도 아닐 거고 네네네. 뭐 대박을 노리는 그런 흐름도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네. 뭔가 우리가 유의미하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은 여전히 존다른다는 점에서 네. 시장도 중요한데 뭔가 그 안에 있는 모멘텀 있는 것들을 자꾸 좀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자꾸 지난 얘기 해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 어떻게 될까 이렇게 미리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이선혁 부장님 모시고 또 요즘은 이제 영업 현장에 계시니까 훨씬 더 아마 사람 얘기를 오늘 좀 많이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도 또 충분히 아직도 사고 싶은 종목이 많다는 우리 예. 이선혁 부장님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또 모시고 말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